얼마 전 버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흉기와 둔기를 들고 시민들이 가득 찬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대체 저 학생이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학생의 행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패를 부린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네, 어제 낮 마을버스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낮 12시 55분쯤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학 근처 지나는 마을버스인데요. 예비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2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 올라탑니다. 다짜고짜 마을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고요. 기사가 왜 그러는지 언성을 높이자 이 군복 차림의 남성, 버스 안에 있던 문구용 흉기를 들고 기사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요. 위협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당연히 기사와 승객 모두 불안에 떨었겠죠. 그때 남성 승객 한 명이 난동을 피우는 남자의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제지하려고 나섭니다. 네. 이제 실랑이가 점점 이제 마을버스 안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켜보던 다른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이 남성을 제지하려고 했고요. 남성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방을 붙잡고 저렇게 놔주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제 가방까지 내팽겨치고 버스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시민들이 쫓아서 끝내 이 남성을 제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난동을 피운 남성, 이 마을버스 노선 근처에 있는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소동을 벌였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흉기는 저 버스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휘둘렀다고 하고, 네. 이제 야구방망이 같은 경우는 본인 가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또 휘둘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버스에 승객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버스에 승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입사를 본 대학생이 흉기도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를 흔들어 놓는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좀 의협심이 있었나 봐요. 발을 걸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차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걸 보니까 또 승객들이 달려들어서 제압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걸로 해서 흉기라든지 야방미를 다친 분은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군복을 입은 것도 상당히 특이하네요. 일단은 모자를 쓰고 있고 모자에 예비군 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것은 복학생이고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고 예비군 훈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동원 예비군인데요. 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면 대학 내에 예비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네. 동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 20대 남성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체 왜 저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요? 저 마을 버스가 저 20대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근처 후문을 지나는 그 노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이 버스에 이 남성이 타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거리에 서 있었는데 이 마을버스 기사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앞에 택시가 있길래 택시를 비키라고 경적을 몇 번 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적이 울린 걸 듣고 이 남성이 왜 나에게 빵빵대느냐라고 하면서 마을버스에 올라탔다는 거죠. 이게 시비가 되면서 차량에 난입해서 보신 것 같은 난동을 부렸던 거죠. 아니 그런데 실제 차를 빵빵거려서 그랬는지는 따져봐야 될 게 이 교수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 학생이 굉장히 뭐 협박을 했다면서요. 이 남성이 자신이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교수에게 내 말을 왜 안 들어주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폭언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네. 이 해당 교수, 자신이 과목을 듣고 있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수의 가족들, 그리고 학교 총장에게까지도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지금 이 해당 교수의 주장인데요. 해당 교수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했고 학교 인근에 출동해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남성을 붙잡았던 게 이 마을버스 난동이 있긴 하루 전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20대 남성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학교를 갔다면은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에게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루가 지나면서 보통 이제 컴다운이라고 하죠. 우리가 심리를 정리하고 내가 잘못했다든가 혹은 이 문제를 내가 뭐 고소를 하겠다든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이 대학생은 흉기를 지참을 했어요. 거기다 지금 군복을 입은 상태예요. 흉기는 마을버스 안에 있던 걸 들었던 거죠. 네. 야구방망이 말이에요. 네. 둔기를 들고 왔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둔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저런 상태라면 저는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교수하고 뭔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내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물리적인 폭력 혹은 행위라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길에서 시비가 먼저 붙어버린 거죠. 좀 엉뚱하게 우발적인 상황이 지금 터진 사건으로 보여지고 저는 아마 저 상태에서 저 학생이 학교로 갔다면 또 이 버스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하지만 다른 대상을 향한 어떤 폭력 성향의 사건이 터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상상만 해도 네. 참 아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로 봐서는 버스 난동 사건과 교수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학생에게 협박 피해를 당했다는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친근하게 뭐 도사님, 교수님, 스승님 하다가 연락 좀 안 되고 자기가 심정적으로 안 좋을 때면은 세게 돌변을 해요. 4월 초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못 봤어요, 메시지를 바빠서. 그때 이제 갑자기 살인자 뭐 등등의 단어를 쓰면서 매우 위협적인 메시지가 왔죠. 전화도 오고 토요일 날 저녁 때는 좀 매우 직접적이고 좀 심한 전화를 많이 했어요. 20분, 30분씩 여러 번. 다 죽어야 된다. 생사를 놓고 싸우자. 광장으로 지금 와라. 그래서 야구바다 들고 있는 거 찍어보내고. 20대 남성 교수를 잘 따르다가도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박을 했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직접 신고를 하진 않았나 보죠? 네, 뭐 학교 쪽에 먼저 피해를 알렸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고발을 하고 싶다면 해당 교수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도움을 청해서 학교 측에 이제 경찰이 배치됐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학생을 어쨌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을 처벌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뭐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지금 이 피해 교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학생을 보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 지도해주는 것, 이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수가 뭐 협박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협박 자체가 어떤 흉기를 쓴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 협박인데 이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교수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처벌될 일은 없겠죠.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요? 예, 정신질환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으면 3일 이내까지 이제 응급 입원이 가능한데 응급 입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네네. 사건입니다. 현재 뭐 경찰에서 이번 상태에서도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니까요. 치료와 수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